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신 택한 백성, 택함 받은 자가 받는 복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에 대해서 그동안 10번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의 설교를 들으신 분들 중에 자기 자신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분들은 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복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복을 받겠구나, 아마 그런 확신을 가지게 계신 줄 압니다. 택함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크고 귀한 복입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또 로마서 8장 14절 말씀대로 일평생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런 축복을 받아요.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요. 상속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그 천국, 얼마나 아름다운 그 세계를 준비해 놓으셨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상속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야,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야, 참 꿈같은 말씀이에요. 꿈같은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후에 승천하셨는데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셨다는. 이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집, 그 천국에는 우리 있을 곳이 많다. 그런데 너희들이 있을 그 거처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내가 그 거처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러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도 있게 하리라. 이야,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택함 받은 백성들은 야,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야,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날이군요. 우리가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곳에 가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니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언제 죽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으면 천국에서 눈 뜰 거예요. 낙원에서 눈 뜰 거예요. 이 세상 험악한 세상, 이 골치 아픈 세상 살다가 끝나면 바로 그냥 낙원에 가서 그냥 눈을 뜨게 될 것이니 이렇게 자기가 가서 거처할 집이 있는 사람들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이들이 온 동네에 나와서 놀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은 점점 어두워지는데 집집마다 부모님이 나와서 아무개야 들어와서 밥 먹어라. 그 소리가 그냥 들리자마자 아이들은 놀던 거 다 놔두고 그냥 달려가가지고 그냥 집에 가서 손 씻고 그냥 맛있게 그냥 밥을 먹고 또 단잠을 자게 되죠. 그런데 갈 집이 없는 아이들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 갈 집이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임종할 때 보면 돌아갈 집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그 얼굴에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어요. 저는 임종하는 걸 많이 봤는데 야, 우리 성도들이 참 믿음으로 살다가 임종할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냥 얼굴이 그냥 천사 같아, 천사 같아. 그런데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들,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들은요, 아마 시큼한 마귀 새끼들이 와서 가자 아마 끌고 가는지 몰라도 그냥 그 죽을 때 보면 참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안 죽으려고 애를 쓰는지. 벌써 그 임종하는 그 모습만 봐도 하하, 이 사람이 어디 갈 사람이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주 임종할 때 어떻게 죽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스데반 집사처럼 그냥 돌에 맞아 죽어도 그냥 천사의 얼굴을 하고 그렇게 눈을 감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택함 받은 자가 받는 복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 복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 자녀이면 곧 상속자여,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로.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도로 타시리로다 그랬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심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망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 오시면 천년 동안 마귀가 없는, 우리를 미혹하고 밤낮 죄짓게 만들고 악한 짓을 하는 그 마귀가 없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이 천년 동안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천년 왕국 시대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우리 주님이 오셔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실 때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야,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목베임을 받은 사람들, 순교자들을 가리키는 것. 그 사도바울과 같은 사람의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통당했어요. 나중에는 목베임을 받고 그는 순교했어요. 이 사도바울이 이제 장차 예수님 재림하시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한대요. 왕노릇. 두 번째로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 순교는 하지 아니했지만은 신앙의 지조를 잘 끝까지 지키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그 사람들, 그 짐승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이 또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사람이 첫째 부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천년 왕국 이후에 큰 심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이 심판받고 둘째 사망,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참 생각만 해도 너무 과분한 축복이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요한계시록 2장 26절 7절에 보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로 깨뜨리는 것 같지 아니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우리 예수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예수님도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끝까지 승리하는 이 믿음에 승리하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의 일, 주님의 일을 지키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좌우에 있는 그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들이 누굴까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승리한 이 사람들,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도 우리에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북한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할지라도 끝까지 김일성, 김정일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지도 지키기 위해서 지하에서 끝까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중국도 모택동 시대에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예 나타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지하로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모여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교회는 뭐 없어졌지만은 그러나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들의 신앙은 더 강해졌기 때문에 등서평이 나중에 개방을 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뭐 몇 배로 더 많이 그냥 나왔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절대로 신앙에 배신을 안 합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면 지하교회 성도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이야, 그들을 우리가 만나볼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아마 천사의 모습과 같을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성도들이 이 지하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 믿어가지고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저 그렇게 평안히 살다가 천국에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큰 환난이 왔을 때에도 그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를 믿겠는지 두고 볼 일입니다.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이럴 때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럴 때야말로 가정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 보면요, 그동안 가정예배 제대로 안 드렸던 사람들도 철저하게 예배하는 습관이 생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 큰 환난과 박해가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는 나갈 수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때려 죽인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지하에서 더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더 열심히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첫째로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뭘 닮든지 꼭 닮아요. 코가 닮았든지 눈이 닮았든지 입이 닮았든지 뭐 귀가 닮았든지 아무리 안 닮은 것 같아도요, 애들이 괜찮으면 이렇게 보면은 자다가 코 고는 것이라도 꼭 닮아요. 꼭 닮게 돼서요. 분명히 그 사람의 자식이라면 반드시 닮게 돼서요.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 어린아이가 장성한 사람으로 이렇게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에베소서 4장 23절부터 15절까지 말씀대로 우리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게 자라나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곧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믿음이 점점 자라나면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는 줄 압니까?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어도 그렇게 안 변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헌금 많이 한 뭐해요, 성질이 개떡 같은데, 꼭 마귀 사촌 같은데, 아무리 뭐 목사고 장로가 없어요. 얼마나 성질들이 고약한지.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철없는 애와 같은 거예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 성품이 변화가 돼. 성품이 변화가 돼. 성품. 왜 변하는 줄 압니까?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닮게 되는 게 뭔지 압니까? 주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뭐냐? 사랑의 성품이에요. 사랑의 성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장차 주님과 함께 영광 누릴 자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그냥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그걸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성품, 그 사랑의 성품. 그러므로 이렇게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그러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주님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형제를 그냥 사랑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사랑하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 거. 그렇게 서로 사랑하려고 해.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대로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해. 예?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그 박해자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무조건 용서해 주고. 이야, 참. 그래서 점점 그 성품이 얼마나 자비하고 관용을 베풀고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넣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성품,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두 번째로는 진실한 성품을 담게 됩니다. 진실한 성품.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변화가 오는데
주님의 성품, 특별히 진실한 그 성품을 담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짐승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이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택함을 받은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도 이기리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한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보면은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야, 이 사람들은 4절에 보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니라. 여기 보면은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 14만 4천 명. 이 사람들이 누구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술집에 가서 더러운 여자들과 음란한 짓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기 보면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두 번째로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해든지 따라가는 자라. 요거 중요해요. 이 14만 4천 명은요,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방법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간 사람 아니에요. 어린 양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어린 양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제멋대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좋을 대로 했습니까?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요. 그저 자기가 알아보고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려고 그러고 그저 자기 좋을 대로 하고 그 사람들은 주님 따라가는 사람 아니에요. 지멋대로 사는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해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 우리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신 지 10주년이 됐는데 저는 그분을 굉장히 존경하고 가까이 지나던 분이에요. 그분 돌아가셔서 이렇게 추모하며 예배드릴 때 그 나오신 분들, 이야, 대단한 분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신문에 보면서 왜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이 못 살았지? 제가 혼자 반성을 해봤어요. 알고 보니까 저는 그분들은 그냥 결단하고 그냥 큰 일을 잘 밀고 나가는 훌륭한 분들인데 저는 평생 언제나 늦어.
왜 늦어?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나는 안 해, 안 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 박수치는 일이라도 주님이 해라 그래야 하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난 밤낮 늦어, 늦어. 모든 게 늦어. 그분들은 다 주님의 음성 따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재빠르지를 못하고 항상 늦어서, 아, 참 내가 되게 보면 부끄럽구나. 아, 그분들에게 비교해 보니까 저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이 마귀의 특징은 살인자, 아주 그냥 악한 그런 근성이 있어요. 또 하나는 거짓말, 아주 그냥 거짓의 아비가 마귀예요. 거짓말을 달고 살아요. 여러분, 이 죄는요 철저히 회개하지 아니하면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또 철저히 회개하지 아니하면요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요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의 선물.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죽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마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큰 죄가 아니니까 아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크고 악한 죄악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라는 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절대로 거짓을 용납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거짓 행위를 했을 때는 괴로워서 못 견뎌요. 그냥 회개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여러분, 드러나 있는 죄는 공개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은요 공개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자신만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돼요. 왜? 주님 외에는 우리를 죄사할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죄사할 권세가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있어요. 때때로 그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의 그 범한 죄를 저에게 와서 고백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나한테 말하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다시는 어디 가서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할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회개했으면 됐지 왜 이런 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 그렇게 충고해 주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남의 것을 훔쳤다면 그 사람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고 또 어디 있는지 모를 때는 몇 배로 구제하고 나누어 주면서 살아면 돼요. 몇 배로 내가 과거에 떼어먹은 것보다 몇 배로. 또 교회 헌금을 떼먹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돈을 슬쩍슬쩍. 이거는 반드시 교회 앞에 회개하고 다 갚아야 돼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왕도 큰 죄를 범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즉시 회개해서 겸손하게,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한없이 기뻐하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죄인 하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법을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야, 저는 이 말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무리 과거에 죄 많이 범했어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바르게 살면 과거에 범한 죄 하나도 하나님이 기억하지는 않는데요. 이야, 그리고 죄인들이 죄 가운데 죽는 걸 조금 더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들이 다 돌이켜 살게 되는 걸 기뻐하신대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택함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진실해져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일 외에 난 평생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어긴 일이 없대요. 그 우리아와 그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 죄, 이거 빼놓고는 야,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어떻게 택한 박스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죠? 그 속에 계신 성령께서 책망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게 돼요. 때로는 징계를 해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들은 반드시 변하여 이렇게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또 택함 받은 자들이 장차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주의 일을 끝까지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말씀대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내 일, 주님의 일, 영혼 구원하는 일, 이것은 지상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택함 받은 사람들이 장차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22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다메섹도상에서 부르셨을 때 이 주님이 그를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서 일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고 들은 것 그거를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것을 증거해야 돼요. 또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것들, 주님이 이렇게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더라, 그걸 증거해야 돼요. 또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알고 믿은 다음에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런 걸 항상 증거해야 돼요. 이게 아주 최고의 전도법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된다고 하면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